아침 먹어야 되는데 웹툰 보느라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먹으려고 합니다. 지금 12시, 11시 반인데 조금 늦은 아점으로 한번 준비를 해야겠어요. 아점 오렌지 1개, 딸기 6개, 토마토 8개, 그리고 후무스 조금입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약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아점을 먹고 편집도 하고 드라마도 좀 보다가 나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아침에 웹툰에 팍 빠져가지고 10,000원이나 썼어요. 쿠키 결제하느라. 아침부터 혼자 설레고 다했네. 볼 거 없나? 볼거 없네. 매일 확인하려고 들어갔는데 56개가 있는 거예요. 매일이 뭐야? 이러고서는 확인했더니 아침에 웹툰 결제한 거 그게 엄청 와 있네. 눈이 왜 이렇게 부었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지금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조금 특별한 만남이 있어가지고 빨리 밥을 먹고 준비해서 나갈 건데요. 제가 지금 2월 17일부터 운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 운동이 너무 재미가 있어요. 너무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운동을 하다 보면은 끝나고 나서의 뿌듯함도 정말 크게 느끼고 있고, 그리고 점점 변화하는 저의 라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지금 만족스러운 상태인데, 두 달 동안 운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저의 체력이 정말 저질 체력이었다는 거. 남들은 PT 한 4, 5회차 때 이제 웨이트가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아직 체력이 안 돼서 무게를 못 들다 보니까 네, 웨이트가 아직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지 싶어서 언니랑 이제 상담을 했어요. 저희 언니랑. 저희 언니는 이제 오전에 PT 수업을 받고 오후에는 이제 회사 근처에 있는 PT 수업을 받아요. 홈PT라고 해가지고 이제 맨몸 운동으로 제가 지금까지 계속하는 뭐 스쿼트나 런지, 데드리프트 뭐 이런 다양한 홈트 운동을 배우는 곳인데, 근데 저희 언니가 이제 이 얘기를 그 회사 근처에 있는 PT샵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나 봐요. 저의 그 운동 브이로그 영상을 보시고는 제 자세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좀 짚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기대돼요. 제 몸이 어떻게 바뀔지. 저 진짜 운동 중독 된 느낌이랄까? 근데 중요한 건 저의 체력이 그만큼 안 따라줘가지고 조금 억울하다는 점?
말이 조금 길어졌는데, 네, 다음 연장 PT를 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 다감님들께서 좀 따라하시기 쉬운 동작들 같은 경우에도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저도 배우고, 그런 재밌는 수업들이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는 기대가 정말 많이 되고 있어요. 저도 살 빼고, 여러분도 살 빼고, 아주 열심히 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병행하면서 하는 거는 정말 처음이어가지고, 진짜 하루하루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운동을 안한 날은 조금 더 뻐근하고 좀 축축 늘어지는 듯한 느낌? 근데 운동을 하고 온 날은 좀더 활기차고 좀 몸이 좀더 건강해지는 그런 탄력 생긴다는 느낌이 든달까? 그래서 그거에 지금 되게 재미를 느끼고 있어서 제 몸이 어떻게 바뀔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않나요? 샐러리가 왜 이렇게 맛있지? 이거 식단 보내야 되는데. 이거 치폴레 마요라고 다이어트 마요네즈거든요. 이거랑 샐러리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밥을 빨리 먹고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곤약 볶음밥은 카레 곤약 볶음밥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하는 PT 수업의 강도보다 조금 높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된다는 점? 체력을 기르려면 어쩔 수 없지만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단순 다이어트 목적으로 막 이제 살을 빼는 느낌보다는 진짜 건강해지는 느낌이라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멘탈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고작 2개월이지만, 이 고작 2개월 운동 초보자가 이렇게 할 말은 아니지만, 이 고작 2개월 운동을 했다고, 네, 운동이 이렇게 중요한 건지, 이제서야 깨달았고요. 그리고 좀, 진짜 멘탈이 건강해진다는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운동하기 전에는 집에서 맨날, 제가 쉬다 보니까 요즘에, 요즘 제가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쉬다 보니까 좀 집에서 맨날 누워만 있고 과자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뭐 인스턴트 정크푸드 막 시켜 먹고 막 집밥 엄청 먹고 막 베이킹 해서 맨날 빵, 쿠키, 과자 이런 것만 먹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사실 근데 좀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막 제가 되게 긍정적이고 이렇게 좀 잡생각을 잘안 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생각을 좀 한번 하면 다른 생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깊이 생각 안 하고 좀 고민이 있으면은 금방금방 떨치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인데 원래. 근데 운동을 하면서 조금 더 긍정적이게 바뀐 것 같아요. 뭔가 좀더 긍정적이고 그리고 사람이 되게 나태해진 느낌이 덜한 느낌이라고 할까? 나 되게 잘하고 있다. 막 이런 건강한 기운을 얻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막더 열심히 하고 싶고 그리고 뭔가 운동한다는 거에 대한 뿌듯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운동은 진짜 제가 질리지 않게 계속 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상하죠, 여러분? 낯설죠? 저도 낯설어요, 제가. 제가 왜 지금 이렇게 됐는지. 아주 좋은 방향으로 바뀐 거지만, 운동이 정말 재밌어졌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더 되게 재밌게 하는 느낌? 운동을 이제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뭔가 다이어트는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는 느낌이랄까? 원래 주목적은 다이어트였는데, 이 목표가,
다이어트가 아닌 이제 운동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운동 습관 갖는 게 이제 목표가 됐고, 그 안에 이제 다이어트가 포함이 돼서 내몸 라인이 조금 더 건강해지게, 탄탄하게, 그리고 막 무거운 거 들을 때막 멋있게 막 쏙쏙 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되게끔, 네, 그런 홍다정수가 되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제가 사실 진짜 저질 체력이다 보니까 진짜 막 생수통 하나도 잘못 들거든요. 이렇게 몸은 이렇게 큰데 무거운 걸 진짜 못 들어요. 그래서 무거운 거 있으면 다 누구 시키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좀 이렇게 득근을 해서 그런 걸다제 스스로 막 하고 그러고 싶어요. 이런 마인드 자체가 변했다는 게 정말 저는 좀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재밌어요.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는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설레는지 계속 쭈저리쭈저리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되게 즐겁고 좋거든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상담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떨린다. 직원분들 거랑 이렇게 커피 사서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다. 날씨가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아요. 아, 진짜 힘들어. 갔다가 돌아와서 점프하면 바로 내려와요. 근데 지금 자전거면 한 개. 다시 쭉, 이런 게더 힘든 거야. 그래서 다현이 처음 했을 때보다 잘한 것 같은데? 우리 언니야? 언니 뭐 했지? 세수하고 온거 아니죠? 저요? 왜? 아, 나 세수하고 오신다고. 땀이 너무 많아갖고. 많이 흘리셔서 좋아요. 자, 바로 두 번째는 12개. 리듬감 있게 가는 걸로 갈게. 준비, 시작! 쭉! 쭉! 하나! 그러니까 둘다 기초 그건 있는데, 운동을 워낙 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못한다는 거야. 진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언니는 집에서 조금씩 하나 막 스쿼트랑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맨날 왜 해? 막 아, 근데 내 기억에 다현이 첫날보다 더 잘해요, 지금. 진짜요? 그냥 더 잘해. 재밌는데 제가 더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아니야. 너무 잘했어. 아,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조금 버피 테스트 같은 거할 때, 막 선생님처럼은 못하더라도 뒤에 이렇게 막발 같은 거 이제. 안 미끌리게. 아니면 뒤로 이렇게 더 보내거나. 이렇게 하고 싶,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이게 안 돼, 잘안 돼갖고. 아니, 첫날부터 잘하면 트레이너 본인이 진짜 잘했어. 아, 정말. 잘했고, 오늘 했던 거 기억 다 하죠? 바로 점프, 세로 아, 네네. 그거를 집에서 복습해서 오시면 다음 시간에 내가 자세히 한번 더볼 거예요. 아, 그래요? 아, 배고프다. 밥을 먹어야겠어요. 배고픈데? 뭐 먹지? 오늘 진짜 오랜만에 미용실을 갑니다. 머리를 기르려고 그랬거든요. 긴 머리를 하고 싶었는데 그냥 자르러 갈 거예요. 머리 자르고 염색하고. 요즘에 머리숱이 많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머리를 기르면 안될것 같더라고요. 머리가 길면 머리숱이 더잘 빠진대요. 그래서 요즘 저의 정수리가 조금 위험한 느낌스라 머리를 그냥 자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탈모 영양제도 먹고 있고 샴푸도 다 바꿨어요. 그래서 요즘 좀 예전보다는 노력 중인데,
아무튼 오랜만에 기분 전환하러 가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봄이 왔잖아요. 오랜만에 봄옷으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느낌이 나나요? 네, 아침밥은 닭갈비 곤약볶음밥에 샐러리 3개입니다. 세 줄기 밥 먹고 화장해요. 네 마음 안다. 최애 등극 존맛. 샐러리가 제일 맛있네. 사진 내가 다 쳤으면. 아이고, 그 무슨 쓸데없는 소리예요. 잡았으니까 이제 좀 덜 불편할 거다. 그냥 어쩌다. 넌 찾았어? 언제 행복한지. 결혼 기념일 얼마 안 남았는데 아버지랑 질렀어. 아시겠지만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 딱히 필요가 없어서 안 드린. 어설픈 내가 좀 만나 고생이 많네. 내가 아니면 누가 맞을래? 선거한 사람 어떻게 했니? 거기 다 그냥 피바치라고 생각해. 심사위원들도 그냥 유권자라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용실에 가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처음 가는 미용실인데 그 제가 작년에 되게 자주 머리를 잘랐던 차홍에서 일하셨던 그 은지 실장님이라고 이번에 AM톤 합정으로 이직을 하셨다고 들어가지고 은지 실장님한테 머리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머리가 되게 지금 지저분해요. 이쪽에서. 우와, 맛있겠다. 이제 저런 속세 음식과 벗어나야 하다니. 우와. 하긴 근데 이 시간대는 홍대에 사람이 없을 만두. 왜냐면 지금 11시도 안 됐거든요. 10시 한 40분? 아, 오랜만에 머리하러 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머리해서 너무 좋고. 저 진짜 오랜만에 혼자 하는 나들이라서 되게 봄 샤랄라 느낌으로 봄 블라우스 입고 나왔는데 혼자 데이트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디 없나. 데이트 얘기하니까
바로 앞에 이색 데이트. 참. 공차도 보이고. 어디냐는, 어디냐는.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그쵸? 어떻게 불렸어요 다시? 오랜만이에요. 자리 안내해 드릴게요. 네. 아이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차피 왠지 염색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다 아시고. 없으시고. 칼단발 느낌으로 할까요? 아니면 커트 느낌으로 하실 거예요? 칼단발 느낌? 네, 그죠? 뭔가 더 잘하시니까. 짧은 머리 저는 아주 상상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너무 빠지는 거예요. 아, 진짜? 응. 그래갖고 그냥 웬만하면 안 건드려야지 하고 계속 안 했거든요. 고개를 좀 꼼꼼히 들었어.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컬러가 밑에 탈색머리고 여분머리고 다람머리고 탈색이었어. 이걸 맞추려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어려워져요. 이 정도? 우리 앞머리 말고 한 이 정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더 올라가서 또 이렇게 됐네? 제가 이제 3년 차거든요. 유튜브? 네. 근데 3년 됐는데 3년 동안 뭐 긴 머리를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괜히 불질렀나? 아니에요. 근데 머리를 좀 어떻게 하고 싶긴 했었어요. 좋아. 걸어가는데 잘 생긴 남자 두 명이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왜? 또 뭐야? 저요? 이랬더니 저는 진짜 걸었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보고 갑자기 진짜 죄송한데 제가 머리를 너무 해드리고 싶다고 갑자기? 네. 그러더니 저를 미용실 오고 데려가는 거예요. 미용실 갈 수 있냐면서. 뭐야? 혼자 나온 건가? 아니 그냥 밥 먹고 지나가다가 제 머리 보고 너무 노답인 것 같아서. 왜? 그래서 헤어 디자이너 같구나. 그래서 압구정 준호에서 머리 갑자기? 갑자기. 근데 뭐 해줬어요? 염색이랑 트리트먼트랑 커트 다 해주고. 아, 진짜? 진짜 이거 진짜 싸게 해드리는 건데 제가 진짜 이런 적 한 번도 없다고 이러면서. 근데 지나가다가 너무 눈에 띄어가지고 저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안 돼요? 이러시는데. 근데 미용실 어딘데요? 이랬더니 저 바로 앞에 저기예요. 이러면서 준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저기요? 이러고서 갈게요. 염색이랑 커트랑 트리트먼트까지 해주는데 그 친구도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친구 있으니까 친구도 트리트먼트 해준다는 거예요. 친구도 트리트먼트까지 해주고. 그리고 사진 찍고? 사진 안 찍었어. 진짜? 대박이죠. 진짜 길가다가 모델 좋아. 그때 너무 안 보였지만 길에서 이렇게 섭외할 것 같았어. 아 진짜요? 난 당연히 그런 거겠지. 사진도 안 찍었어. 신기한 분이다. 그쵸? 이런 얘기 처음 들어. 저도 처음이었는데 그분도 처음이셨는데. 어디에 이런 분이 있어? 그쵸. 그래서 뭐지? 이러고서는 신기하다고. 그럼 무슨 힘이 있으신가? 정말 카페 찾으려고 길 걸어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끌려.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웃겨요. 더듬이 같아가. 색깔이 입혀지면 그 정도 아닐 거예요. 이제 염색 들어가는 거예요. 탈색 한 번 더 하고 여기 염색 들어가고.
전체는 무슨 색으로 들어가요? 조그만 붉은 기억나요랑 잘 먹는다는데 아마 못 먹나 봐. 저 진짜 좋아요. 발사믹 연두부에 먹는 것도 좋아하고. 여기만 딱 하면 되니까. 그리고 어차피 짧은 머리들은 여기 뒤에까지 해도 보이지도 않아가지고 포인트도 되게 좋네요.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완전 맞지? 완전 마음에 머리 해주면 나겠다. 머리 해주면 나겠다. 이거 너무 좋아. 여러분 너무 예쁘죠? 대박. 블루 컬러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 어두운 거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일단 단발도 너무 잘 어울려. 반대쪽도 보여주세요. 앞머리도 한번 보여줘야 되나? 앞머리도 앞머리. 진짜 예뻐요. 앞머리를 이렇게 하니까 되게 진짜 신선한 느낌. 미용실 갔다가 지금 샐러드 먹으러 가고 있는데 머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대박이야. 왜 진작 안 잘랐는지 모르겠어. 컬러도 완전 마음에 들고 너무 예뻐요. 이쪽만 블루 컬러로 넣어주셨거든요. 사실 블루로 넣어주시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어두울 줄도 몰랐는데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마음에 듭니다. 배고프니까 밥을 먹으러 일단 가야겠어요, 저는. 아무튼 자르길 진짜 백번만 번 잘한 것 같아. 아무도 안 계세요? 여러분, 샐러드집 가려고 길 찾다가 어깨가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갑자기 급 마사지샵에 가서 타이 마사지 받고 이제 진짜 밥 먹으러 가요. 배고프다. 마사지 받는 도중에 계속 꼬르륵 소리가 엄청 심하게 나가지고 너무 배고파. 아, 뭉친 어깨가 진짜 너무 아팠는데 좀 괜찮아진 느낌이에요.
여러분 집에 왔는데 오늘은 오전에 이렇게 일정이 있어가지고 8시까지 가야 돼가지고 이제 나가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오늘 너무 많은 걸 해서 이것저것 많은 걸 했더니 되게 피곤해가지고 운동 시작도 안 했는데 졸려 죽겠어요. 머리 예쁘죠 여러분. 여기만 살짝 하이라이트 블루. 요 색은 아마 이틀 정도 갈 거라고 은지쌤이 이틀 정도 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 보면 앞머리에도 살짝 블루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머리를 기르려고 했으나 또 실패했다는 점. 아무튼 운동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운동 하고 올게요. 오, 웃지 말아봐요. 어, 뭐야? 어머머머머. 아, 25.1. 대박이다. 밥, 밥도 먹었는데. 그죠? 머리, 밀어. 에? 밀어. 아, 머리, 머리 무게였나? 머리를 밀어요. 멋있다. 하나, 앞으로 가서 다리 벌리고, 무릎 벌리면서 쭉 앉아요. 그리고 무릎 벌린 채로 일어나.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어, 더 안 힘든 거. 이제 런데. 한번 해보세요. 다시, 자, 둘. 둘, 둘, 셋, 둘, 셋! 힘을 아니야! 힘을!
자, 여섯. 거의 다 했어요. 이제 앞으로 두 세트만 더 할게요.